현대인의 성경으로 읽는 시편 14편.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아멘. 성경으로 읽는 시편 14편.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 그들이 부패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니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인간을 굽어 살피시며 지혜로운 사람과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 보려 하셨으나 다 잘못된 길로 갔으며 하나같이 더러워졌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무식한가? 그들은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약탈해 먹고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구나. 그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하나님이 의로운 자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가 가난한 자들의 계획을 좌절시키지만 여호와는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다시 번영하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라. 아멘.